부본영천한 시장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천안형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2차 천안사랑장학재단 이사회가 24일 개최되었습니다. 꿈꾸는 놀이터 정기연주회가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습니다. 시정현안 토론회가 내부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시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올해 3월 5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은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소망을 빌고 해가 되는 나쁜 기운은 멀리 쫓기 위해 동제를 지내는 날이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도 정월대보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안역에 세워져 있는 애기 달집에 시민 여러분이 소원을 적어 게시하시면 정월대보름 당일에 천안박물관 야외광장으로 옮겨져 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천안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뉴스 시작합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7일 설 명절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듬으시라고. 응? 여기를 어떻게 써야지. 써야지. 네. 그래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으시고요. 예. 성정 5단지 시장과 남산 중앙시장을 찾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회 등과 논의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또한 설맞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을 만나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천안형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의 진행으로 복지재단 태스크포스 팀장인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 참석자 전체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시설 종사자나 기관장, 또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등에서 여러 분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불특정 다수인 시민 전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천안시는 2015년도 복지 예산이 36.8%로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아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강화와 사회복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단 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사학지대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확정한 후 조례 제정을 거쳐 설립 준비단을 발족해 하반기 출범할 계획입니다. 제12차 천안사랑장학재단 이사회가 24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는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 변경 등으로 임원 14명 중 9명의 임원이 참석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 변경, 세출예산 항목명 변경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장학금 지급 방식을 일부 개선해 예체능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 발굴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장학사업과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꿈꾸는 놀이터 정기연주회가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습니다. 꿈꾸는 놀이터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회를 통해
300여 명의 아이들이 바이올린, 플룻, 첼로, 모둠북 등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배워왔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꿈꾸는 놀이터 정기 연주회를 열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힘들게 연습한 걸 무대에 가서 뽐내서 내려와서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이들의 이런 그 상큼한 연주를 들으니까 봄이 우리 앞에 더 한 발짝 다가온 것 같네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천안시 지역 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음악과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재능 지원 사업인 꿈꾸는 놀이터를 통해 천안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안시가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정 현안 토론회가 내부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정 현안 토론회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매주 수요일 구본영 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격이 없는 토론을 벌여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의 부서장, 팀장은 물론 업무 담당자까지 참여해 공직 토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민중심 섬김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동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천안 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내버스 노선조정 해결 방안, 직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현재까지 모두 18건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생생정보와 채용정보입니다. 천안시 부성일동 남녀 새마을 지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부성일동 주민센터에 라면 및 세제 각 1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신세계 아파트가 입주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 2015년 첫 번째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금연의 앞장서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2월부터 3층에 있는 건강상담실을 열린 건강카페로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배과원에 피해를 주는 월동해충인 꼬마 배나무이의 밀도 경감을 위해 기계유유제 적기살포를 당부했습니다. 천안시 수신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수신 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랑을 나누는 위문품을 기탁했습니다. 나눔푸드에서 주방보조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재승관광여행사에서 홍보판촉원을 채용합니다. 천안중앙요양센터에서 재가요양보호사를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남양레카에서 격리사원을 채용합니다. 백성유치원에서 단체급식 조리사를 채용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왔습니다. 주변 작은 생물들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은 생동감과 활력이 느껴지는 3월인데요. 천안시민 여러분, 기지개 크게 한번 켜시고 3월을 향해 힘차게 한 발자국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